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축복하시고자 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그 얼굴빛을 저희들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저희들의 심령과 삶 속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물결이 저희 교회에서 샘솟듯 일어나 온 땅을 향하여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3부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제 교회 정은찬 전 총리가 오셔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총장으로 있을 때 매년 졸업식에 졸업사를 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마다 대학문을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가는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연설을 해야 될 텐데 매년 그것을 해야 하니까 무엇을 해야 될지 고심이 돼서 자기가 미국 유명 대학 총장들이 졸업사를 입수해가지고 쭉 읽어봤더니 딱 한 가지 주제로 집약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creativity through diversity, 다양성을 통한 창의성, 그것을 그렇게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다양성 속에 창조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한인들은 다양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양하면 나랑 다른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양성을 불편하게 여겨요. 교회 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좀 나랑 꼭 같으면 좋겠는데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른 것이 불편한 거죠. 여러분, 그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희망일 뿐이죠. 여러분, 부부 사이도 같을 수가 있습니까? 평생 해로하며 한몸이 되어 살아가는 부부 사이도 다른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나랑 좀 똑같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인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까 획일성을 좋아하지 다양성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양성 속에 창의성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녀들도 그래요. 제가 아들과 딸이 있는데 3살 터울인데 아들하고 딸이 똑같은 부모에서 나왔는데 다릅니다. 아들은 장남이어서 느긋해요. 딸은 뭐든지 오빠랑 견주어 봅니다. 어릴 때 먹을 걸 주면 말이죠. 아들은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어요. 딸은 안 먹고 오빠를 쳐다봅니다. 왜 쳐다볼까요? 오빠가 뭘 받았는가? 더 맛있는 거 받았는가? 더 많이 받았는가? 그거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딸아이가 성장하면서 입에 달고 달았던 말이 not fair, not fair입니다. 네. 오빠랑 다르다는 거죠. 아빠, 엄마가 오빠랑 자기를 똑같이 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일컫는 말이 한 가지 있긴 해요. 그걸 제이콥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쌍둥이 아들입니다. 장남 에서는 느긋합니다. 레이드백 돼 있어요. 차남 야곱은 뭐든지 형하고 비교합니다. 형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형 것을 탐내고 형 것을 가로채려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장남은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라 해서 장남에게는 그 능력이나 재능이나 잠재력이 더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장남보다는 차남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말하는 저는 장남일까요? 차남일까요? 저는 장남이에요.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6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도 다 다르죠. 겉사람이 다르니 안으로 들어가서 속사람을 따져보면 그 성품과 기질과 특성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일란성 쌍둥이도 그렇게 다릅니다. 얼굴 모습만 비슷하지 굉장히 다르죠. 우리는 다양성을 별로 반기질 않지만 여러분, 다양성 속에 놀라운 잠재력이 들어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교회 안에
백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단 말이죠.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이 성경에 망라되는 모든 은사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한 은사만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그 은사가 발현되고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은사는 다르게 마련해. 내게 없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기여를 받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없는 내가 가진 은사를 통해서 내가 그를 위해 봉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creativity through diversity, 다양성을 통한 창의성. 그 가능성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그 다양성이 그런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지 않고 역방향으로 오히려 그 다양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빚어지고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것이 로마서인데 로마 교회가 그렇게 다양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로마로 세계의 왕된 로마로 모여들다 보니까 그 로마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인종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그 로마 교회에 크게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Jewish Christian,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다른 하나는 젠타일 크리스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땅에서,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그 유대 문화권, 종교권 속에서 쭉 성장을 해서 살다가 인생 유전, 로마로 까지 흘러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 기독교회 속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 유대 그리스도인들,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당시 세상 나라 사람들은 다 젠타일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유대 문화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던 사람이 그 로마에서 전파되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로마 교회 속의 교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출신 배경이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만나니까 나에게 없는 상대방에 있는 그 다양성을 존중해 주는 대신 오히려 그 다양성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빚어지고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갈등의 두 이슈가 있었습니다. 두 쟁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고기 먹는 문제, 다른 하나는 날짜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시장에 놔두는 고기는 하나도 먹을 게 못 되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죠. 채소만 먹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로마의 마켓에 지금 돌아다니는 유통되는 모든 고기들은 다 어디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 겁니까? 이방 신전에.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이라는 거죠.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 관습, 율법주의 의식에 따르면 어떻게 사람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는가? 전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채소만 먹어야 된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상에 무슨 우상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고 세상의 우상들은 다 빈 것, 헛것들인데 거기에 들어갔다 나온 고기라고 왜 우리가 못 먹느냐? 물론 자기 자신들이 워낙 이방 문화권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고기를 먹고 자랐기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그 고기를 안 먹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놓고 한쪽은 먹을 수 있다, 한쪽은 먹을 수 없다. 먹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상은 다 말짱할 것이고 하나님만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다라는 그의 자유로움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향하여 업신 여기는 방향으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저렇게 저러고 있다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가당치 않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저렇게 이방 신전에 우상 앞에 바쳤던 제물을
저렇게 먹고 있다고 그들을 판단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수적으로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어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수적으로 강세고 또 자기들이 명분도 우리가 믿음이 더 강하다. 저 사람들이 믿음이 약해서 저러고 있다. 그래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비판하는 거죠. 거기 문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문제가 날짜 지키는 문제. 유대인들에게는 1년 365일 날짜가 다 똑같은 날짜가 아니에요. 중요한 날짜가 있습니다. 유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월초하루는 월사, 특별히 7월 15일은 대속죄일, 뭐 이런 중요한 절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절기들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유대 문화권, 종교권 속에 살아오지 않았던 이들에게 대체 그 절기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날은 다 똑같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 날짜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중시하고 그렇게 요란하게 강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양측 그룹이 차고 갈등을 빚어내고 충돌을 일으켜서 신생교였던 로마 교회가 흔들흔들 대단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먼저 그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을 천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 두 가지 문제는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교회를 갈라놓을 만한 그런 심각한 차이점이 아니다.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아디아포라. 직역하면 not different, not important. 그럼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날짜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의 문제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문제와 비교해 볼 때는 사실 상대적으로 사소한 문제인데 왜 사소한 문제에 놓고 목숨 걸고 그렇게 다투는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상이점, 차이점, 나와 다른, 우리는 항상 나와 다르면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우리는 판단하니까 나와 다르면 different가 아니라 wrong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문제에 관하여 바울은 우리가 나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리스펙트해주고 그를 받아줘야 될, 서로 받아야 할 네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3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먹는 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누가 먹는 자겠습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기지 말라. 자기 세력이 강하다고 무시하지 말라. 반대로 먹지 못하는 자, 곧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먹는 자,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는데 네가 뭐라고 나서서 나는 그 인간 도저히 못 받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어떤 나를 받아주셨는가? 허물 많고 실수하기 잘하고 죄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나인데 나 같은 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길래
남을 받지 못한단 말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가? 하나님보다 더 완전한가? 그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30절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내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결함 많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왜 하나님이 받으시는 남을 못 받겠다 하느냐.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가 서로 받아야 되는 이유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내가 남을 받지 못하고 남을 자꾸 판단을 하면 그것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남의 하인을 판단하면 결국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하인의 주인을 판단하는 거죠. 내가 상대방을 못 받겠다고 비판하고 거부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는 주님이 것인데 그 주인조차 내가 거부하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는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다. 그 사람을 세우는 책임성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책임뿐만 아니라 권능도 주님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는 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최종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장중에 붙들림 받아요. 계속해서 단련을 받고 변화를 받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도상 위에 있는 Church on the way, 노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 길로 삼아서 지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내가 남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남에 대해서 엄격한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우리인데 사실은 내가 지금 완제품이 아니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중간 과정에 있듯이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도 지금 완제품이 아니고 지금 파이널 프로덕트가 아니고 지금 주님께서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중간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면서 남에 대해서는 완벽한 기준을 들이대면 어떻게 그가 내 앞에서 설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서거나 넘어지는 것이 내게도 달려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달려있지 않고 주인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포함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이 임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손으로 그럼 그를 지금 빚어가고 계세요.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향하여 예수의 인격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그날까지 계속 그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도 그 앞에서 설 수 없는 완전한 기준을 그에게 들이대면서 그의 부족과 그의 결함을 향하여 내가 판단을 날리는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서고 넘어지는 것 주님께 달려있고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마침내 그를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이 형상을 닮아 변화시키는 권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는 나는
주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셋째로 우리가 서로 받아야 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는다는 거예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가 누굽니까? 특정한 날들을 명절로 지켜야 한다. 누구예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먹는 자, 고기를 먹는 자 누구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방식과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경로가 다를지 몰라도 동기에 있어서 그리고 목적에 있어서 그나 나나 똑같이 주를 위해서 그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의 것, 주님께서 챙겨주시고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 주실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비록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스타일, 봉사의 방법, 그 과정과 경로는 다를지라도 그 맨 출발의 동기와 맨 마지막의 목적에 있어서 그나 나는 똑같이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를 받아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그 방법이나 경로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인간은 동기부터 잘못됐어. 목적도 문제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니,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들어갔다가 나오신 것입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동기까지 다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열길 물속은 들여다봐도 한길 사람 속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이 동기나 목적을 함부로 예단할 수가 있겠는가. 주님께서 나타내 주시면, 빛 가운데 드러나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주님께서 나타내실 때까지는 그 사람이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로 그나 나나 비록 기질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스타일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도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는 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서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우리가 서로를 받아야 할 이유, 그것은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각인은 각 사람을 말하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못한다고요? 짓고 하리라. 짓고가 뭐지요? 직접 구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리포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보고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어카운팅,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살아온 삶, 자기가 행한 과제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를 받고 잘 되면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못 됐으면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되겠죠. 그것은 각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결정져질 문제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참견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왈과 왈부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논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비록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긴 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주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질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 다른 것이 불편하게 여겨지고 다른 것이 싫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로부터 그가 상급을 받게 되는 문제이지 내가 거기에 개입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그가 주님을 잘 섬겼다면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겁니다.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님의 즐거움에 찬이할지어다. 주님께로부터 그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가 잘못 섬겼다면 주님께로부터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 가까스로 목숨은 구사일생 건졌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상급받을 만한 그런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겠죠.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나와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해요. 근데 그 다양성이 잘못 방향을 틀면 그것은 갈등과 충돌과 분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바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면 그 다양성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주어진 대단한 포텐셜, 잠재력들이 발굴이 되고 그것이 보완작용, 상승작용,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 나와 다른 그 다양성 때문에 그에게 주어진 창의력이, 창의성이, 크리에이티비티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바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사와 능력들이 발현이 되고 싹이 트고 곱히고 열매 맺게 되어서 여러분의 교회 샬롬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부흥하고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삶을 일깨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셨으니 저희들도 서로 다른 지체들을 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이제 봉헌이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신완재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듯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닿는 곳마다 주의 봄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산업에 복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병상 있는 연약한 지체들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온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샬롬 장애인 선교회 박모세 목사님과 박성칠 사모님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 박수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름이 똑같죠? 샬롬. 예. 저희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우리보다 선배입니다. 예. 샬롬 장인 순교의 우리 박모세 목사님, 사모님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3부 예배 시에 우리 찬양팀이 열린 예배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찬양팀에게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교회 찬양의 물결이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 드디어 우리 창립기념 예배일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여기로 오지 마시고 윌슨 박으로 가셔서 그 안에 있는 짐, 우리 새벽기도 짐과는 다르죠. 윌슨 팍 안에 있는 짐으로 오전 10시까지 오십시오. 10시 전에 좀 오세요. 오셔서 좀 봉사일 있으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부, 2부, 3부 예배 오신 분은 보통 11시에 오시지만 그날은 1시간 좀 더 당기셔서 10시에 우리 1, 3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초청 강사는 조이 펠로십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광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두 가지 부탁인데요. 하나는 신발은 구두 대신 운동화를 착용해 주세요. 또 하나는 체육관 벽이나 바닥에 배너나 테이프나 기타 부착물들을 삼가 주세요. 이 체육관 바닥 보호 규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위에는 양복을 입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는 실제로 그렇게 양복 정장으로 출근을 해가지고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